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6 돼지띠. 26 돼지띠들 저축 좀 해, 저축. 돈 좀 모아. 니네들 왜 이렇게 너무 쓴다, 야. 이 띠만큼들 이것들 안 하네. 저축을 하면은 괜찮아. 저축 좀 해. 아, 니네들이라면 죄송합니다. 당신네들 있잖아. 너무 있잖아. 저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그래. 먹고 놀고 쓰자. 이거 경향이 많아. 그러니까 조금 저축 좀 하고 살자. 근데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아. 내년에 돼지띠들이. 내년에 너무 먹고 쓰고 할 것 같은데. 즐길 것 같아. 26은 내년에 여자들 여우줄 조심해. 이 내가 저축이라고 그랬잖아. 분명히 내가 쪽팔릴 것 같아. 빨대꽂힐 것 같아. 38은 있잖아. 나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아마 35에 조금 이별 변동을 많이 해서 재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. 제발 재혼을 하되 애는 낳지 마. 내년 후년에까지는 낳지 마. 애는 낳지 마. 제발. 부탁이야. 못 살아 또. 또 쪽나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는 거는 있잖아. 어쩔 수 없어. 남녀가 사랑하는데 누가 말려. 재혼은 하되 자손은 갖지 말아라 그래. 돼지띠 쉬운사. 욕심쟁이 욕심쟁이. 욕심쟁이라서 자꾸 다 먹기만 하고 싸지는 않아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. 작년에 배 터져 죽었을 거야.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배 터져 죽은 게 조금 꼬매져. 그나마 나. 매일마다 먹기만 하고 뱉지는 않고 욕심이 되게 가득 차 돼지띠가. 작년에 배 터져서 이게 다 배 터져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꼬맨다.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. 그래도 올해 왜 돼지띠들이 좀 그러냐. 62 돼지띠.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? 내년에 62에 계신 분들 귀농을 하든 땅을 갖고 계시든 조금 사기당할, 남한테 내 거를 뺏길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는 조심. 잘 알아보고 지인을 소개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년에는 이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 땅이 보이면서 벼, 논, 이 뚝방을 이렇게 자꾸 뚝방이 흩어지려진 게 보이거든? 뚝방을 메꾸고.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라는 거겠지? 뚝방이 허물어지면은 이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좋지가 못하잖아. 내가 뚝방을 좀 잘 막아라 그래. 터지지 않게. 그렇기 때문에 귀농이든 땅이든 뭐든 간에 조금 내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네. 이렇게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네. 또 앞으로도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는 좋게 하고 나쁜 얘기는 나쁘게 해야지. 뭐 야 무당이 달래 무당이야? 안 그래? 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아까 뭐 내가 나쁜 띠고 뭐 좋은 띠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편견 갖지 마시고 좋은 건 좋게 보시고 나쁜 건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띠가 나쁘다 저 띠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을 모시고 있지만 뭐 진짜 다 맞힐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내가 평균적으로 내가 영이 떴을 때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게 봐주셔요. 좋게 봐줘도 구독, 안 좋게 봐도 구독. 땡큐! 어때? 잘했어? 네.